경찰이 소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내일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소환합니다. 그동안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온 김 의원은 늦었지만 다행이다,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호건 기자입니다. 경찰은 김경수 의원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부릅니다. 김 의원이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을 미리 알았거나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 10건을 보내고 드루킹이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시기는 모두 올해가 아닌 지난해와 재작년입니다. 둘이 여러 차례 직접 만난 시기 역시 비슷합니다. 그런데 경찰이 분석을 마친 건 지난 1월의 댓글 조작뿐입니다. 지난해 대선 전후 의심되는 수많은 댓글 조작에 대해선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각종 의혹을 밝히기엔 김 의원 소환 시기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할 정도의 근거는 확보했다며 면죄부를 주기 위한 소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또 지난 1월 17일부터 이틀간 네이버 댓글 조작 매크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는 2,200여 개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.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는 드루킹 측이 편히 쓰라면서 500만 원을 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오늘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청와대 행정관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윤모 변호사와 도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. SBS 이호건입니다.